자,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인 공손찬 이야기예요. 공손찬 이야기인데, 자, 그 공손찬에 대한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199년에 죽었다고 돼 있고요. 이제 공손찬의 경우 그 원래 그 고관의 가문이에요. 대대로 태수급의 지위를 가졌던 그 집안의 출신이고요. 근데 이제 모친이 신분이 좀 낮았다 그래요. 그 부계의 그 가문은 좀 좋았는데 모친이 신분이 좀 낮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적자가 아닌 서자로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그 가문의 자계를 이어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직은 문하서자라고 해가지고 말단 관리를 시작을 하는데, 원래 그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공손 씨의 집안은요, 그 공손 씨의 집안은 요동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요동에서 밀려난 거야.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문화서좌 지방에서 관리였고요. 그래서 그 지역 태수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이제 노식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돼요. 자, 이제 노식이라는 사람의 제자로는 공손찬이 있고 유비가 있어요. 이때 유비하고 친해지게 돼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효렴으로 천거됐다가 요동 속국 장사로 임명이 돼요. 근데 이제 맹장이었는데, 문제는 이때 그전 중산국상 장순하고 전 태산태수 장거가 오환이라는 세력하고 선비족하고 연합을 해요. 자, 선비족 나중에 그 고구려를 위협하는 그 연나라를, 그리고 북위를 건국하는 그 오호가, 오호 중에 하나가 그 유목민족 중에 하나가 선비족이죠. 근데 그 선비족을 상대로 엄청난 전공을 세운 게 공손찬이었던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쭉쭉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전공은 좋았는데, 근데 이제 유우라는 인물이 있어. 유우하고 이제 사이가 좀안 좋아졌는데, 사실 그 문제는 돈 문제였대요. 결국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는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0년 동탁 토벌을 위한 반동탁 연합군에 참가를 하게 돼요. 원소는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공손찬은 그거에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반동탁 연합군이 끝난 이후에 그 공손찬하고 원소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191년에 공손찬이 원소하고 밀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기주성에 그 한복을 그 공격하기로 서로 이제 양쪽에서 치기로 했거든요. 저기 보면 그 원소는 발해성이 있고 그 공손찬은 북평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소가 기주를 공격하자, 그래서 군량미를 나눠 먹자 라고 했는데, 그
공손찬이 한복하고 직접 싸우는 사이에 그 원소가 그 기주의 여론을 장악하고 이 기주목 자리를 뺏어먹어요. 근데 이제 그 공손찬의 동생인 공손월이 그 원술한테 원래 파견이 돼 있었는데 이제 친원소 성향의 주왕을 공격하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공손찬이 그 이거 원수의 책임이다 하면서 그 원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원소가 이제 공손찬의 사촌 동생인 공손범한테 야 너한테 바레테수 자리 줄게 하려고 했는데 공손범이 오히려 그 군사들 이끌고 공손찬한테 가버려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발해는 그 우리 민족이 세운 그 발해라는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그 발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191년 그 겨울에 청주에 있던 30만 명의 황건적이 그 발해군의 경계를 침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공손찬이 2만 명을 갖다가 30만을 이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그 중앙정보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 그냥 그 부적임자를 대신해서 적임자가 취임을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제후들이 임명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 공손찬하고 원소하고 그 대립을 하는데 그 이제 193년 그 개교 전투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192년에 공손찬이 져요. 근데 이제 193년에 장안에서 동탁이 죽어요. 그래서 그 조정에서 그 관동 지역 관리들이 싸우는 거를 이제 중재를 하려고 이제 관리를 보낸다. 동탁이 죽고 나서야. 그래서 이제 공손찬이 이때는 좀그 상황이 좀 불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조정의 중재를 명분으로 그 휴전을 하게 돼요. 화의를 하게 돼. 근데 이제 193년에 이 화친이 깨져요, 다시. 다시 여기서 화친이 깨지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우를 공손찬이 결국은 죽이는 데 성공을 해요. 그, 살해를 했어요. 죽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개교전투에서 원소한테 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손찬이 이때까지는 세력이 더 커요. 근데 문제는요, 그 유우를 죽인 이후에 그 유우의 부하들 다수가 공손찬 휘하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사이에 병주, 청주, 연주 이 세력이 모조리 원소의 군벌들한테 격파를 당해요. 각계 격파를 당하고. 그래서 유우를 죽였던 게 오히려 공손찬한테 악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5년에 그 원소 휘하의 군대가 한 10만 명이 공손찬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손찬이 그 원소 선비족 오한족 선비족하고 오한족이 원소의 편에 든 거야. 걔네한테 털리면서 군사가 2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아예 역경성에 들어가서 그 방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주 방어. 방어전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고층 누각을 세우고 막 참호를 파고 막그 지켜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원소가 이제 역경성을 공격하는데 몇년 동안 깨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역경성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손찬이 백성들을 무제한적으로 수탈하고 노역을 부과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활동했으면 이제 농성의 효과가 있었겠지만 공손찬이 이 역경성에 들어간 이후로 좀그 기행 행동이 좀 약간 그 기행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그래요. 막 고층 누각에 막 철제문을 세워놓고 그 좌우 측근들을 아무도 안 만나. 측근들을 안 만나고 그만 7살 이후에 이상의 남자들을 모두 그 공손찬이 사는 곳을 못 들어가게 통제를 시켜버린 거야. 여자들하고 놀겠다는 거죠. 첩들이 시중을 들고 공문서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누각 위에서 끌어올려. 그리고 뭔가 써줄 게 있으면 써서 내려. 그리고 첩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요, 지시사항을 전달을 한 거야. 막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완전히 히키코모리가 된 거야. 직접 출격해서 싸우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던 그 신하들이 전부 다 원소한테 투항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아니 뭐 그렇다 그래요. 물론 이제 공손찬은 그 이후에도 원소의 군대 이제 내부에 그 불만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을 융합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원소의 세력은 굉장히 강해져 있었고요. 그 198년에 이제 이때쯤에 여포가 죽었잖아요. 원소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뭐냐 공손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공손찬이 거절을 하고 이제 원소가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공손찬의 부하 하나가 원소한테 포위가 되니까 공손찬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구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병만을 기다리며 힘써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른 부하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도망가거나 배신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원소가 성문까지 오니까 공손찬이 그 이제 아들인 공손속을 보내가지고 장현한테 보내요. 장현한테 구원을 요청을 하고 이제 공손찬도 기병을 거느리고 출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배후를 치려고 했는데 참모가 이를 제지를 해. 그 다음에 공순찬은 그래서 역경로로 그 퇴각을 했고 틀어 박혔는데 199년 3월에 원소가 역경로를 겨고 함락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순찬은 이 과정에서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분신 자살을 하고요. 관정은 그때 내가 공손찬을 말리지 않았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적진에 뛰어들어 전사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공손찬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목을 허창에 보내요. 그 허창은 조조가 이제 황제를 보필을 하게 되면서 도읍을 허창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이걸 보고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하북이 이제 완전히 원소의 손으로 넘어갔구나 하면서. 뭐 그랬다 그래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공손차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 공손차는 숙적인 원소가 삼국지 연의 등 삼국지 관련 창작물에서 평가가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 때문에 평가가 안 좋아요. 그 조조한테 패하는 소인배 원소한테 진 군웅이다. 그래서 평가가 안 좋은 거야. 조조한테 진, 원소한테 졌다. 뭐 그랬다는 거. 응. 하여간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하북에서 공손찬이 세력이 제일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소한테 친 거야.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는 대군벌이 됐었지만 후한의 변경 군인으로서의 사고방식으로만 정치를 하려다가 망한 거죠. 그렇단 거예요. 자. 뭐 그랬고요.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의 공손찬은 약간 히로인 포지션이었어요. 왜냐면 뭐 백마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역전의 용사를 띄워주긴 했었는데, 그 공손찬에 대해서 평가가 좀 좋은 이유는 유비 진영의 주연급한테 많이 구출이 됐었거든요. 조자룡이라든지 뭐 이런 그 멤버들한테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유비의 친구라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없어요, 솔직히. 맨날 뭐 유비 삼형제 아니면 조자룡한테 맨날 구해줘. 그래서 원래 정사에서의 공손찬은 그 반동탁 연합전쟁에 그 참여하지를 않았는데, 삼국지 연의에서의 그 공손찬의 그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그 여포한테 지는 역할을 맡으려고 그래서 출연을 시킨 거래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동생 공손월이 그 원소의 군대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얘기로 나와요.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원소가 약속을 어기고 기주를 혼자 꿀꺽 삼켰다. 그에 대한 응징으로 개교 전투를 벌였지만, 그 서전에서는 그 문추한테 굴욕적으로 치고, 그리고 딱그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조자룡이 등장해서 겨우 살아남았다. 그래서 조자룡의 활약으로 다시 역공을 시도했지만, 그 원소가 앞장서서 병사들 동료를 하니까 다시 질 뻔했는데, 여기서 유비 삼형제가 나타나서 가까스로 구출됐다. 뭐 그렇게 얘기가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하고 유비가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만총이라는 인물의 보고로 공손찬의 최후가 묘사가 되는 걸 정도로만 나와요. 근데 역경성에서 부하들에게 신방을 잃어서 패망했다 하고 묘사가 됐어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 공손찬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 명분으로 유비가 여기서 이제 조조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돼요. 조조의 손에서 벗어나게 돼요, 유비는. 뭐 그렇구요. 아, 근데 이거 좀 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파트를 마무리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원수라고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